사장에 있어서의 그 학습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plastic deformation of actually loaded member 축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부재의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변형을 구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to calculate the support reactions in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s. 부정 정보에 있어서 지점 발력을 계산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지점 발력을 구할 때 우리가 평형 방정식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statically determinate problem이라고 하지 평형 방정식만으로 지점 발력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방정식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추가되는 그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적합 방정식이다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걸 써주게 되죠? 적합방정식은 기하학적인 어떤 구속 조건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양태로다. 아니면 실린더가 두 개의 재료로 되어 있을 때 그걸 누르게 되면 그 두 개의 재료가 그 변형되는 양은 서로 같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컴패티빌리티 에퀴에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멀 스트레스.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 재료 내부에 열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응력 집중. 이제 응력 집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 응력 집중 현상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고려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inelastic deformation, 비탄성 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중을 제거했을 때 잔류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게 되는데 잔류 응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상배낭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원래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 멤버를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그리드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작용을 시키게 되면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 힘이 작용하는 점 부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라고 하는 점에 오게 되면 이게 거의 일직선으로 원래 있었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서 가까운 이러한 경우와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낭이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힘이 여기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점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또 측정을 해보면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아직도 이 하중 작용 점에서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거의 시그마 에버리지에 가까운 그러한 분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 가까운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시그마 에버리지하고는 그 응력 분포가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조금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요 C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는 시그마 에버리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균일 분포 응력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응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 A분의 P로 구하게 되는데, 그 A분의 P라고 하는 것은 요 C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산할 때 바로 그렇게 에버리지 개념으로 계산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용 점에서 가까운 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산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의 응력 분포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론 쪽에서는 실제로 A분의 P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그 균일한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이 하중이 정력학적으로 동등하기만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 떨어져 있는 요 C 이후에서부터는 여기에 있는 하중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의 형태가 각적으로 동등하기만 하다면 여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항상 동일한 응력 분포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로 보면 여기 P 대신에 2분의 P, 2분의 P, 그래서 정력학적으로 동등하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에 있어서의 힘과 모멘트가 또 여기에 있어서의 힘과 모멘트하고 동일하다면 그거를 우리가 statically equivalent라고 하죠. 이거 정력학적으로 동등한 하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할 때는 이 C라고 하는 점에서의 그 응력 분포를 보게 되면 결국 이거와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배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The stress and in a body sufficiently removed from the region of load application. 그럼 하중 작용점 영역에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디 내에, 물체 내에서 어떤 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력과 변형률은 will be the same as the stress and strain produced by any applied loadings. 어떠한 형태의 작용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과 변형률과 동일할 것이다. 근데 어떤 any applied loading이 뭐냐면 and are applied to the body within the same region. 정력학적으로 동등한 합력을 가지고 있는 하중이고 또한 동일한 영역 내에서 물체에 작용하고 하중이다. 그래서 아까 그 작용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정력학적으로 동등한 그 힘을 가해주기만 작용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점에 있어서 발생되는 응력과 변형률과 똑같은 응력과 변형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소위 시그마 에버리지가 A분의 P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점에 가까운 곳에 대한 응력은 사실상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러면 축하중이 작용할 때 그 물체 내에 발생하는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너럴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어떤 위치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A가 X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P라고 하는 것이 또 X의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시그마 X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그 점에 있어서의 면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그마는 A분의 P, X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역시 Y 역시 D 델타 오버 DX 여기 DX라고 하는 건 이제 미소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미소 길이가 힘을 받아가지고 변형을 하게 되면 미소 길이가 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D 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경우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왼쪽에 있어서의 면적은 이제 요만큼이고 오른쪽에 있어서의 면적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X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쭉 면적이 이제 그 변화되는 이러한 물체를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중이 왼쪽 끝에서는 P1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지만 이쪽에 X에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쭉 작용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P2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똑같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델타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시그마하고 이슬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마는 2의 이슬론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A분의 P로 쓰고 이슬론에 대한 것을 D 델타 오버 DX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델타이기 때문에 D 델타로 이걸 변형을 시켜보면 D 델타는 여기 2가 아래로 내려가고 DX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DX가 이 P라고 하는 힘을 받았을 때 P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DX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X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부터 아주 미소한 길이 DX를 띄어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DX가 D 델타만큼 늘어났다. 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DX에 대해서 늘어난 양이 D 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에 대해서 이 델타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DX가 이제 쭉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L까지 쭉 움직여줬을 때 그거에 이제 토탈 이 D 델타의 합이 이제 델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요 수식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델타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L까지 A 2분의 P dx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제너럴한 그 델타를 구하는 수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에 똑같은 면적, 소위 프리즈매틱 멤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A도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P도 여기 이렇게 X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단순히 요 끝하고 요 끝에서만 작용하는 그러니까 끝하고 끝에서만 작용하게 되면 그 힘은 항상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면을 자르든지 간에 그 P는 항상 똑같은 P가 됩니다. 그래서 요 P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상수가 돼서 A분의 P는 상수가 되고 E도 역시 하나의 재료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상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A2분의 P가 바깥으로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0서부터 L까지 DX를 적분하면 되니까 바로 그냥 L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A분의 PL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균일한 단면적으로 만들어진 멤버가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델타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쭉 합쳐주면 전체의 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시그마를 딱 붙여주게 되면 여러 개의 그 단면적이 다른 그러한 부재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의 전체적인 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중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축하 중에 대해서만 축하 이 중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토션이 걸리거나 밴딩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축하 중하고 토션하고 밴딩이 한꺼번에 같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시그마를 구한다 하게 되면 그거는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시그마는 시그마대로 더하고 타우는 타우대로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순한 문제의 해를 가지고 원래 있었던 복잡한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꼭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그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료역학하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항상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아 그냥 중첩법 쓰면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첩법을 사용하려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정이 항상 성립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하중이 그 응력이나 또는 변이와 관계돼서 변이와 선형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그마 에버리지 구할 때 시그마는 a분의 p다 이렇게 됐었죠. a분의 p다 그러면 시그마하고 p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1차식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형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델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델타도 역시 A2분의 PL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도 P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1차식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하중이 응력이나 아니면 변이 여기서는 이제 델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하중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변이하고 선형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 하중이 must나 sufficiently change the original geometry 그러니까 원래 있어서의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중대하게 그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그 원래의 기하학적인 조건을 크게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 컨피규레이션도 뭐 거의 똑같은 뜻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밴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D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P가 이렇게 작용하고 그랬을 때 이 P를 P1 플러스 P2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1이 작용할 때와 P2로 작용할 때 둘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P1, D1, 여기 길이가 D1, 여기 길이를 D2라고 하게 되면 P1 곱하기 D1이 모멘트가 되고 P2 곱하기 D2가 또 모멘트가 돼서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D1하고 D2가 이 D하고 다르다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문제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와 여기 D1하고 D2는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P가 작을 때는 항상 이 D1하고 D2와 같게 되는데 P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 휘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하게 휘게 됩니다. 그럼 심하게 휘게 되면 원래 이 눌렀던 이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속 누르게 되면 약간 안쪽으로 얘가 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이 조건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중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4절이 가장 중요한 절이 되는데 우리가 statically determinate problem 뭐 바로 시그마는 A, 델타는 A, PL 이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소위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서는 지점 반력을 구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위 부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힘에 대한 평형 조건만으로는 그 솔루션을 결정할 수가 없을 때 그 구조물은 부정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 조건, at the constraint location, 그러니까 구속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의 기하학적 조건을 shall be used to obtain the solution. 그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몇 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어서의 여기에 늘어나는 양과 여기에 늘어나는 양을 다 합쳐서 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하학적 구속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 이 지점 반력 있는 부분을 우리가 띄어내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결국 요 힘 FA하고 FB하고 P와는 이러한 평형 방정식을 갖게 됩니다. 또 요 이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이쪽에 있는 부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압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변화하면 안 되니까 결국 여기에 요 부재가 늘어난 만큼 요 부재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델타를 델타 A라고 한다면 여기에 델타 B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 적합방정식 표현이 평형방정식은 항상 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힘과 이 변형량을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중과 변형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있어서의 델타를 구하는 것은 A2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힘 FL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A와 F와 L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 FA와 FB로 표현되는 수식이 나와서 이거와 이걸 연립해서 풀게 되면 FA와 F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리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리드. 리드가 뭐였었죠?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이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L을 리드라고 한다면 그 피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L은 N 곱하기 P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는 피치고 N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몇 줄 나사냐? 그래서 한 줄 나사다 그러면 n이 1이 되고 두 줄 나사다 그러면 n이 2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n이 2라면 나사산이 두 개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거리를 알면 되고. 근데 우리가 한 바퀴를 돌려 가지고 볼트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다 하더라도 이게 돌리면서는 이제 이 볼트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얘를 이제 이렇게 쭉 돌려 갖고 넣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슬리브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조일 때는 어떤 하중을 주는 거죠? 축하중을 주나요? 트위스팅 모멘트를 주나요? 트위스팅 모멘트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트위스팅 모멘트를 주는 것이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볼트하고 이쪽 너트하고는 이제 이 슬리브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해야 그래서 이제 슬리브에서는 얘가 이제 눌러주니까 슬리브는 압축을 받게 되고 이 압축을 받는 만큼 반작용으로 볼트를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볼트에 대해서는 인장력이 걸리고 슬리브에 대해서는 압축력만 걸리고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역시 두 개의 unknown force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적합 조건을 하나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적합 조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데 결국 볼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게 돌려줬으니까 돌린 만큼 진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진행이 이만큼 그대로 돼버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슬리브에 의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인장력을 받게 되니까 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 것보다는 그러니까 진행시킨 것보다는 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슬리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이 수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했던 거리가 만약에 0.5mm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볼트는 근데 원래 있었던 슬리브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압축을 받아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결국은 0.5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적합 조건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요 변형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라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러한 적합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하는 것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flexibility method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flexibility method는 이제 중첩법을 이용을 하는 건데. 중첩법하고 그 다음에 적합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부정적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계산했었던 방법은 뭐냐 하면 디바이더그램을 이용을 해서 평형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unknown force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적합방정식을 세우고 그 두 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중과 변형량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으로 그냥 풀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unknown force가 있을 때 한 개의 unknown force를 먼저 계산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부정적 문제에서 어떤 문제로 변해요? 정적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unknown이 한 개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unknown에 해당하는 힘 하나를 먼저 적합방정식하고 중첩법을 이용해서 먼저 구하자 이런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flexibility metho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lexibility
probability 메서드를 써서 구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지정을 했을 때는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어서의 구속 조건을 일단 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P에 의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순순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그 부분은 이 부분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델타를 델타 P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런데 실제 문제는 여기서 이 변이가 재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어서 이제 반력에 의해서 얘가 요만큼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B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요 델타 P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서 요거와 이것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한쪽이 늘어나고 한쪽이 줄어들고, 근데 그 양이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P하고 델타 B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적합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소위 하중과 그 다음에 이 델타와의 그 관계식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여기서 unknown force 하나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이 unknown force가 계산이 되니까 결국은 여기 평형 방정식에서는 이 FA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상당히 이제 간편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있었던 아예 수학으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러면 왜 꼭 B만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여기 A라고 하는 걸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A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줄어드는 겁니까? 여기가 이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 이동이 되게 되면 결국 이 P에 의해서 여기가 압축이 되잖아요. 이게 압축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압축되는 델타가 이제 델타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줄어들게 되면 여기가 델타 P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쪽 방향으로 F가 있죠. 그거에 의해서 이 전체가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또 양이 델타 A라고 하게 되면 델타 P가 델타 A와 같다. 이렇게 돼갖고 풀면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답이 나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면 똑같은 솔루션이 나와야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기의 갭이 있게 되면 이제 초기의 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그 적합 방정식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갭만큼,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벽에 의해서 다시 줄어드는 그거의 양이 결국 요만큼의 차이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했었죠. 서멀 스트레스는 다른 뭐 그 직전 반력하고 마찬가지로 구속을 당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열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을 당하게 되면 결국 여기 재료 내부에 이제 그 내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할 적에 이 델타가 달라집니다.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델타는 A분의 PL이지만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변형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 델타 T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델타 T가 플러스다 하게 되면 늘어나니까
알파 델타 t. 그래서 늘어나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그 미소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델타 t는 뭐 동일하고, 여기 l이 dx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과 알파라고 하는 것이 길이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다가 힘을 가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델타 t만큼의 온도 변화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재료 내부에는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가 걸릴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델타 t l로 계산이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델타 t만큼 증가하게 되면 얘가 늘어나려고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플렉서빌리티 메서드를 사용한다면 그 이제 열을 주게 되면 이 부재가 이쪽을 이제 우리가 제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늘어나야 되겠죠. 이 늘어난 만큼 그 다음에는 이 벽이 주는 반력에 의해서 줄어들어서 원래 벽만큼 다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FL이라고 이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주는 반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분의 FL하고 늘어난 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F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면적으로 나누어서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하학적인 조건을 뭐 기껏해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 형식은 어떤 형태예요? 델타에 의해서 이 바가 수평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어떤 경사 삼각형이 뭐 그 정도만 고려할 줄 알면 요기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응력 집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응력 집중도 토션이 됐든 밴딩이 됐든 축하중이 됐든 항상 발생하는 그 상태는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부재의 단면적이 갑자기 변화할 때, 꼭 이때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맥시멈 노멀 그랬을 때 그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는 뭘로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응력 집중 계수 K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K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시그마 맥시멈은 K 곱하기 시그마 에버리지로 표현하죠. 실제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 구멍이 나 있게 되면 단면적이 이러한 단면적에서 이러한 단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 단면에서는 틀림없이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여기 요 부분에서 가장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러한 그 시그마 에버리지와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 K를 구해가지고 시그마 맥시멈을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시그마 얼라우브라고의 관계를 따져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를 잘라서 보게 되면 이쪽 요 부분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에버리지. 그래서 시그마 맥시멈하고 시그마 에버리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 응력 집중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그래프에서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는 어디에 오래 했어요?
저희 디자인 핸드북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핸드북에 보면 축하종만 있는 게 아니고 축하종도 있고 토션도 있고 밴딩도 있고 또 모양도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그마 에버리지를 어떻게 구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파라메타,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라메타하고 이거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점들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K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파라메타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h분의 r이 결정이 되면 쭉 올라가서 만약에 0.3이다. 그래서 쭉 올라가갖고 여기다. 그럼 요거 파라메타가 얼마죠? 요거 해당하겠죠? 1.2. 그러면 0.3에서 1.2에 해당하면 1.4. 그래서 k가 이제 1.4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그마 맥시멈은 어떻게 구한되는 거예요? 1.4 곱하기 여기 시그마 에버리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시그마 얼라우블보다는 작게 줘야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 시그마 얼라우블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 강도, 재료의 항복 강도 또는 재료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안전 계수를 취해서 계산되는 것이 허용 응력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설계할 때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 하면 허용 응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면 되고 자 비탄성 축하중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탄성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쭉 잡아당겼다가 놓게 되면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는 변형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 영역까지 그러니까 소위 항복 강도죠. 항복 강도보다 더 큰 응력을 우리가 발생을 시켰다가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변형이 어느 정도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남게 되는 변형을 뭐라고 그래요? 영구 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쭉 잡아당겼다가 소위 항복 강도를 넘었을 때까지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재료는 뭐 일부분이 소성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가 다 소성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소성 영역에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하중을 제거한다면 이 재료 내부에는 어느 정도의 잔류 응력이 남게 되고 그 결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영구 변형량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거 잡아당겼다 놓으면 어느 정도는 얘가 회복이 됐죠. 그 회복되는 걸 뭐라고 그래? 탄성 회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성 회복은 항상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탄성적으로 원래 주었던 하중을 반대 방향으로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게 여기에서 잔류 응력과 그다음에 영구 변형 양을 계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소위 탄성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주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따지는 것은 이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러한 재료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완전 탄소성 재료라고 했죠. 완전 소성 재료. 영어로 얘기하면 elastoplastic 또는 elastic perfectly plastic material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잡아당겨가지고 항복 강도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쭉 일정한 시그마 y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점까지 잡아당겼다가 여기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쭉 하중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트레인이 요만큼이 탄성 회복이 되고
요만큼이 연구 변형량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변형량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성 회복이 되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잔류용력이 얼만큼 남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류용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실제로 이걸 잡아당겨 가지고 놓게 되면 재료 내부에 잔류용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잔류용력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아 이만큼 남아 있구나를 알고 설계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 잔류용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열처리입니다. 열처리. 특히 열처리 중에서도 소둔입니다. 소둔. 어닐링. 어닐링 열처리를 하게 재료 내부에 그 잔류용력이 다 없어집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 판을 이제 아변을 하게 되면 그 최대로 아변을 했을 때 90%까지 아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mm짜리를 집어넣게 되면 0.5mm까지 아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가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세져가지고. 그러니까 가공 경화가 너무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가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더 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공 경화된 걸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어닐링을 해주게 되면 그 재료 내부에 있는 잔류용력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5mm가 잔류용력이 없는 재료로 변하게 되죠. 그럼 그걸 다시 아변을 하게 되면 그거에 다시 90%를 또 아변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잔류용력을 없애는 방법이 이제 어닐링이라는 방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결리잖아요. 이 결릴 때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안마를 해주잖아요.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도 거의 잔류용력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잔류용력 있는 데를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주거나, 아니면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브레이터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잔류용력들이 좀 사라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세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었던 잔류용력이 시간이 가면서 쫙 빠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놔뒀다가 잔류용력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중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탄성 영역만 있을 때가 있고, 더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일부분은 소성 영역, 일부분은 탄성 영역에 남게 됩니다. 더 가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소성 영역이 되는 이제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fully plastic range라고 그러고, 이것을 elastic plastic range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소성 영역에 들어가기 재료 내부는 전체적으로 잔류용력이 남는 겁니다. 뭐 여기는 탄성이었으니까 안 남고 여기는 소성이었으니까 남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봤었죠. 여기서. 근데 여기 뭐 푸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델타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탄성 변형이 되는 만큼 소성 변형되는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붙어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의 실제로 늘어난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탄성적으로 변형되는 부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항상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 하나가 하나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잔류용력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토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션은 이 거리에 따라서 모멘트가 다 달라져가지고 스트레스도 다 달라져요. 근데 축하중은 거리에 따라서 변화되는 스트레스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그마 에버리지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마는 항상 일정합니다.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근데 토션이 되게 되면 반경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잔류 응력의 크기도 거리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4장을 이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도 거의 한 시간이 걸리네요. 상당히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1, 2, 3, 4장을 전부 이게 총망라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4장에 있는 문제만 딱 내놓으면 1, 2, 3장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1, 2, 3장을 따로따로 개념 공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 4장에 오게 되면 그거를 자유자재로 1, 2, 3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4장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고. 자, 혹시 이 개념 중에서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질문해요. 뭐 개념은 확실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거꾸로 아 이렇게 문제가 풀리니까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한쪽 이게 전부 막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압축된 길이만큼 얘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성적으로 변형되는 거에 의해서 소성 변형되는 놈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성에서 이만큼 늘었다. 그러면은 얘는 줄어드는 것이고 얘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